자, 이제 교재 갑니다. 교재 14쪽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가 14쪽부터 아마 22쪽까지 갈 건데 첫날이니까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자, 보전 이제 14쪽 갑니다. 조세의 개념인데 네, 갑니다. 이제 조세의 개념인데 자, 조세. 자, 조세가 뭘까요? 뭐 제가 무서워요? 조세가 뭐예요, 조세?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세금 또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금. 그럼 세금이 뭐예요? 세금. 조세. 조세. 네? 조세. 자, 조세가 뭐고요? 세금. 세금이 뭐고? 조세인데. 자, 이제 표현할게요. 원래는 명칭이 세금이 아니고 원래는 조세. 이 조세라는 단어인데 이 조는 뭐냐면 조는 조달. 얻는다 이거 얻는다. 조달하는 거고 이 세가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그럼 정부는 일정한 재원을 얻기 위해서 뭘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조달하고자 할 때 걷어들이는 돈, 요게 세금인데. 근데 이제 누가 요 세금을 그럼 걷어갑니까? 이건데. 자, 세금 걷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 주체는 딱 두 군데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이제 보면 큰 정부가 있고 작은 정부가 있죠. 그래서 큰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일명 저희가 국가라고 합니다. 국가. 그래서 걷는 게 있고 또 작은 정부는 각각의 지방이죠. 그래서 일선. 자,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걷는다 해서 이걸 보고 저희가 국세라고 칭하고요. 두 번째, 지방에서 걷는다 해서 이걸 보고 저희가 현재 지방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가. 그럼 국세는 대체 그럼 국가가 누가 걷어갑니까? 세무서. 뭐 강남 세무서 하듯이 이 세무서에서 걷는 게 국세고 지방세는 일선 시청, 혹은 구청, 등등에서 걷는 게 이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에서 걷어간다. 그럼 얘네가 그 세금을 왜 걷어갑니까? 걷는 목적이 있는데 걷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국가나 지방의 재정을 얻기 위해서 재정 수입에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가장 큰 목적이지만 목적이 작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나중에 이제 부동산학에서 문제가 나면 다음 중 조세가 갖는 특징적 요소인 건 아닌 건에서 1번 뭐 투기 방지 목적, 2번 재정 수입 목적, 3번 소득 재분배 목적, 4번 부동산 가격의 안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 재정 수입을 제외하고는 뭐 부동산 투기 방지한다,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도모한다, 뭐 소득 재분배다 여러 가지는 등등은 다 기타 부수적인 목적에 속해요. 근데 일단 세법상은 가장 큰 건 뭐 국가나 지방에 재정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이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럼 이 세금을 대체 누구한테 걷어갑니까? 누구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뭐라고? 출생과 동시에 무슨 의무가 있다? 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 개인이 됐건 회사가 됐건 전부 다 세금 낼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모든 자에게 세금을 무조건 걷어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지 국가나 지방이 물론 이 세금은요 과거에 저희가 조선시대에도 이 세금이 있었어요. 혹시 압니까? 그냥 안다고 해요. 그냥 네, 알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도 세금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럼 삼국시대에도 세금이 있었대요. 저도 뭐 그때는 안 살아봤는데 있었대요. 있었지만 그게 무조건 세금을 다 걷지 않았죠. 반드시 법에 의해서 뭐 법에 의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지만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걷지. 얘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법에 근거가 안 돼 있으면 정부는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걷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어가요. 그럼 이제 법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무슨 법인데? 당연히 세법.
그럼 세 법만 있으면 얘한테 무조건 세금 걷어갑니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제 세금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조성돼 있어야만 세금을 걷어가지, 국가가 무조건 야 세법 있으니까 너 세금 내. 가령 어떤 갑이요. 자, 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예요. 얘 현재 실업자입니다. 집도 없어요. 집도 없고 배우자 있고 자녀 둘 이렇게 있어요. 집은 저 한강촌 밑에 한강변 밑에 텐트 짓고 삽니다. 텐트. 이런 친구한테 국가가 야 너 대한민국 국민이지? 예. 너 세법상 세금 내. 라고 한다고 합시다. 얘한테. 그럼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금을 낼까요? 낼 수 있어요. 텐트 팔면 돼요. 근데 이거 그나마 팔아서 세금 내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한강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이 있다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얘가 이 세금 내야 할 자가 세금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 그래서 세금은요 반드시 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돼야만 그때 세금을 내고 또 걷어갈 수 있지. 저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절대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요건이 뭔데요? 자, 이건 꼭 기억합니다. 요건이 4대 요건인데 반드시 이 4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반드시 4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건지.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 세금 내야 할 자입니다.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 세금 낼 자가 누구냐 이건데, 이 세법은요 무조건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지금부터 나라고 보시면 돼요. 납니다. 나. 세 번째,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자,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얼마냐?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세율. 이건 뭐냐면 대체 이 얼마에 대해서 몇 퍼센트만큼 낼 거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를 뭐라 한다고요? 과세 요건이고 반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고 세금 낼 나도 세금 낼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자, 갑이 자, 땀을 뻘뻘 흘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에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얼마에? 5억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취득이 됐으니까 자, 그럼 갑이 내야 될 세금은 무슨 세일까요? 당연히 취득세예요. 자,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이 세금을 내고자 하면 방금 얘기했어요. 반드시 요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갑은 세금 낼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럼 봅시다. 첫째, 과세 대상. 그럼 저 갑에게 이 갑이 산 게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자, 누가 세금 내요? 본인. 누구? 갑 본인. 자, 갑이 세금 내야 돼요. 얼마에 샀니? 얼마입니까? 5억. 근데 대체 몇 프로니?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5억짜리 집이면 세금 1%.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갑은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얼마 냅니까? 5억 곱하기 1%. 모든 세금은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항상 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그 자체가 세금이 돼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500만 원. 또 5천만 원 하면 안 돼요. 500만 원. 그럼 이 금액을 본인이 내야 돼요. 본인이 아까 언뜻 얘기했죠. 본인이 직접 내는 거 아까 무슨 납부?
신고 납부. 그래서 저 갑이 직접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열심히 돈을 냈어요. 신고 납부했어요. 자, 신고 납부했더니 국가가 그 갑에게, 이 갑에게, 야, 너 세금 냈으니까 너에게 국가가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금은 내도 이 갑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예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적지 마세요. 이건 비보상성이에요. 비보상성. 즉, 갑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 없이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가령, 이제 다시. 갑이 아파트를 샀고, 자, 5억에 샀고, 세금 계산 쭉 했어요. 계산된 세금이 500만 원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갑이 이제 5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 집 샀는데 돈을 다 써갖고, 500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세금 낼 돈이 없으면. 그죠? 돈이 없으면 차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외적 방법인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물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분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물납이 뭐냐면, 물납은요, 돈 대신에 일정한 물건에 의해서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물건은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돈 없으니까 부동산 갖고 대신 낼게, 이 얘기고요. 자, 분납은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나눠내겠다. 몇 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겠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 한꺼번에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렇게 물납이나 분납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취득세는요, 물납과 분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조건 다 100% 현금 갖고 내야 돼요. 물론 재작년만 해도 취득세가, 얘는 없지만 얘는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걸 이제 없앴어요. 법에서 없애서 무조건 다 한꺼번에 현금 갖고 내라. 다만 저희 세법상은 물납이나 분납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떤 세금이 그럼 이런 게 가능합니까? 자, 맨 밑에 먼저 볼게요. 그 14쪽에, 자, 박스 맨 밑에 봐요. 납부 방법 보입니까? 자, 금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예외가 납세 편의를 위해서, 자, 물납과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밑에 1번 물납 조세법입니다. 뭐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스톱. 그럼 아까 전 시간에 저희가 배울 세금이 총 5개였어요. 뭐뭐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개 중에 취득세하고 이 등록에 대한 세금은 물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금들 몇 개, 3개만 물납됩니다. 그럼 밑에 있잖아요. 자, 큰 2번 분납 뭐예요? 분할 납부인데 똑같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취득세나 등록에 대한 세금은 물납, 분납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작년도 2014년도 문제입니다. 그게. 다음 중 분납과 물납이 되지 않는 세금, 또 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저희는 항상 생각은 몇 개, 5개에서만 생각합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안에서만 생각하면 답은 나와요. 그러면 왜 이상하게, 왜 근데 취득세하고, 지금 예를 듭시다. 취득세는 왜 일시납부만 되지 물납이나 분납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묻는데 물을 게 아니고 한 번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왜 취득세가 물납이 안 되나 봅시다. 얘가 산 게 뭡니까? 아파트야. 집을 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 가서 물어봤죠. 구청이 물납하래. 뭐요? 했더니 너 아파트로 하면 된대요. 그 아파트로 물납했어요. 물납한다는 건 이 아파트를 해당 구청에 주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구청에 주는 거야.
그럼 뭔 얘기인지 지금 아직 감이 안 와요? 집을 샀어요. 이게 집인데 사서 너무 좋았어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물납한다니까 이 아파트를 구청에 달래요. 구청에 아파트를 줬어요. 난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니까 물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납은 왜 안 되냐? 이건 아까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이걸 분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내. 안내에서 압류를 하려고 가봤더니 이미 얘가 집을 살 때요. 처음에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이미 융자가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나중에 압류하려고 갔더니 압류하면 몇 순위? 2순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분납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분납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됩니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집을 사서 이제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태예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갖고 있고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못 내겠어요? 그럼 너 낼 능력 안 되면 그 집이라도 내놔. 이 얘기예요. 안 내놔? 압류하면 돼요. 국가가 압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물납 인정돼요. 또 분납? 마찬가지 됩니다. 너 재산세 많이 나왔냐? 분납해라. 안 해? 뭐 하면 됩니까? 압류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압류를 해도 취득세가 좀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취득은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이미 저당이 껴있으니까 압류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똑같은 저당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그것도 압류 못할 거 아니냐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재산세가 1순위예요. 압류가. 즉 취득세는 자 이거 나중에 할 얘기도 지금 해줄게요. 제 아파트가 은행에 현재 설정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순위는 다 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이 1순위예요. 근데 내가 은행에 저당 잡히고 현재 안 낸 게 재산세예요. 경매 처분됐어요. 재산세 1순위에 은행이 밀려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채권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채권의 우선권이라고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 네 세금은요. 모든 채권보다 무조건 1순위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는 충분히 이미 설정돼도 뭐가 가능하니까 압류가 가능하니까 물납 분납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할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물납과 분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밑에 조세 특징이죠. 복귀 박스 14쪽에 자 첫째 과세 주체 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세금 걷는 자 누구냐 이거죠. 두 번째 자 과세의 목적 1차적 목적 나오죠. 뭐 재정 수입의 목적. 3번, 세 번째, 과세 근거, 자,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법에 의해서. 네 번째, 과세 요건, 네 가지 얘기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보상성,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은 없다. 다섯 번째, 납부 방법.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는 납부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는 요 페이지는 시험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 방법 항상 원칙이 뭡니까? 한꺼번에 일시 금전 납부 원칙이다. 다만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나 분납이 가능한데 모든 세금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딱 몇 개만 됩니까? 세 개 뭐 재종량. 재종량만 돼요. 자, 제가 뭡니까? 재산세 종이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양이 뭡니까? 양도소득세. 다시 한 번 더. 자, 물납과 분납되는 거 뭐 있습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가 다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세의 개념을 받고